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11대 전남도 의회 전반기 의정 활동을 뒤로하고 지난달부터 후반기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1대 전남도 의회 후반기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운영 계획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전남도 의회 김한종 후반기 의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 11대 전남도 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이 되셨는데요. 먼저 지역민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LG 헬로비전 호남방송 애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전라남도의 11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시켜준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항상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장성 군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전라남도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도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열린 의회, 강한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작은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도정에 반드시 접목시켜서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꿈과 행복을 주는 희망찬 전남도 의회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의장님께서는 이제 전남도 의회를 신뢰받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끌 예정이신가요? 네, 11대 후반기 운영은 가장 먼저 도민들을 섬긴다는 자세로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전라남도 의회를 기조로 모든 운영체계를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의회 운영은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또 논의면서 의장의 권한을 의장당과 상임위원장들에게 대폭 이양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네. 후반기 전남도 의회 정말로 중요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의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말 이것만은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은 열린 의회 또 강한 의회를 만드는데 역점 시책으로 두고 먼저 의장과 의원들 간에 소통하고 또 화합하며 토론하는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 방침입니다. 네. 또 의원들이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서 대변인제를 운영하고 도민들에게 의정활동 사항을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현재 도의회 4층의 홍보 영상도 의장 중심에서 또 각 상임위원회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의원들의 지원 수건 사업 이런 것들도 예산 증액을 통해서 적극 논의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네. 또 더불어서 집행부와 민주당 그리고 전남 도당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여론들이 있어서 정무특보를 운영해서 이런 것들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는 후반기 원구성 상임위원회 뭐 그런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주요 자리, 이른바 뭐 노른자위 상임위 위원을 4년 내내 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예, 전라남도 의회는 7개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행부하고 관련된 위원회가 6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제 의원님들이 선호하는 위원회가 한 3군데, 선호하지 않는 위원회가 한 3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선호하는 위원회로 해서 많이 원해서 선호하지 않는 위원회 3군데에는 전혀 의원님들이 신청서를 해서 내지 않고 그래서 의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선호하진 의원 위원회로 좀 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장의 입장으로 보면은 6개 위원회가 어느 하나 위원회도 중요하지 않는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해서 위원회를 배분을 하다 보니까 좀 불만 있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또 의회를 합당하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비슷한 맥락일 수는 있겠는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라서 또 뭐 독식한 것 아니냐, 네. 또 소수 정당을 배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거든요. 네.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신다면. 예, 그렇습니다. 이제 소수 정당이라 하더라도 우리 도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 운영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전반기 때 부의장을 하면서도 소수당에 대해서 이보람이 의원 같은 데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또 다른 분들은 해서 예결위원들 이렇게 배정을 해서 우리 소수당에도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이 후반기에도 지금 정의당의 최현주 의원 같은 분은 해서 지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네. 또 나머지 분들은 또 예결위에 이렇게 배정을 해서 소수 당이라 하더라도 해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이분들이 원활하니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장이 최선을 해서 다 돕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장님의 주요 공약들을 좀 보겠습니다. 의원 지역 수건 사업 해결 예산 증액, 도의회 정무특보 임명, 네. 그리고 의회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추진, 이렇게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런 내용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좀 계획하시거나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의 수건 사업은 가장 의정 활동에서 큰 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산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후반기 들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수건 사업도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정무 이제 특보 신설은 이제 또 도의회와 집행부 또 교육청 또 각 정당이 소통이 너무 없다. 네. 그래서 이 전반기 때부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이거 특보를 신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또 저를 도왔던 의원님들 중에 이걸 공약으로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무 특보 신설을 해서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의회의 목이지만은 사실은 지사님이 우리는 임명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이 크게 통크게 승낙을 해 주셔서 네. 이번에 특보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해결은 해서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 민원소통위원회는요. 저희들이 22개 우리가 시도가 있는데요. 이 시도에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지역에 가면은 민원인들 만날 장소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또 민원인들을 만나서 또 그것이 민원인들 그 해결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2개 시군에 민원소통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올려오면은 저희가 또 의회에서 또 이게 선심성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꼼꼼히 따져서 꼭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소통위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역할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일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또 어떻게 노력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우리 200만 도민이 저희한테 네. 부여한 책무입니다. 네. 네. 그래서 따라서 도정 질문이나 또 행정 사무감사 또 예산 심의 등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우리 전라남도 도의회에서는 도정 질문을 통해서 502건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했고 또 집행부 문제점을 면밀하게 지적을 해서 동시에 정책 대안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도 1032건을 지적을 했고 예산 심사 기간도 3일에서 5일로 늘려서 꼼꼼하게 진행이 했습니다. 네. 이제 후반기 의회도 마찬가지로 도정과 교육, 행정에서 도민과 또
또 학생들의 연관된 정책들이 빈틈은 없는지 또 누수는 발생하지 않는지 촘촘하게 살펴보고 예산도 낭비성, 선심성은 없는지 철저하게 들여가 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랜 기간 이제 전남도 의회에 몸담아 오시면서 일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요. 지금은 이제 분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회는 아직 인사권 독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관이 있음에도 우리 광역 의원은 단 한 명의 정책 보좌관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회 인사권 독립, 의회가 뭐 지방 분권을 준비하고 지방의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꼭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의회 공무원들은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집행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자주성과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그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회 우리 공무원을 잦은 인사 이동으로 해서 결국 비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연속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보완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올바른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 보좌관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광역 의원의 뭐 전문성이나 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보좌관제는 반드시 관철돼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전국 시도의장 협의회에 최대 현안으로 제안을 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할 방침입니다. 네. 이제 의장님으로 계시는 2년 동안 좀 반드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번에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광주와 전남이 상생을 외치면서도 이제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조금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입니다. 네.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다 협치가 조금 안 되고 자기 목소리만 좀 높여서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합니다. 이제 9월부터 국방부와 그 이전 대상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뭐 설명회를 가진다고 하니까 이제 또 그렇게 해서 들어보고 또 주민들이 이제 약 뭐 네 군데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고 주민 편의적으로 해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전남은 동북권과 서북권 거기에 더해서 중부권 이렇게 균형 있는 발전을 이뤄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예, 우리가 지방분권을 이야기한 것은 균형 발전입니다. 그래 어느 한 곳에도 쓸려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이제 전남은 크게 동북권, 서북권,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북부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각 지역마다 발전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소외되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전남의 최대 현안 사업이 이제 동부를 서부를 이런 것을 떠나서 각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리는 데 주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도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인데요. 아쉽게도 좀 답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전남도 의회 차원에서 제정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여순 특별법은 지난 16대, 18대, 19대 국회에서 해서 제출해 좀 만료돼서 자동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20대도 작년 4월에 정의나 국회에 다시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또 그래서 우리 의회는 지난 6월 2일에 1호 법안으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구 사건의 특별위원회를 계속해서 유족회와 간담회를 갖고
국회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예. 지역의 현안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일부 의원들 간의 의견 충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좀 더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른바 이제 지난해 우리 일부 의원들이 이른바 이해 충돌과 관련된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면서요, 집행부에 요청하지도 않는 예산을 증액을 하면서 논란을 자초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은요, 스스로 신도과 우리의 절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른바 그 이해 충돌과 같은 입질에 오르지 않도록 해서 우리의 자체 내부에서 해서 정화와 자성을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집행부에 대한 그 영향력이 의원들은 가지고 있는 그 영향이 큰 만큼 해서 행동 강령이나 참여성 이런 것들도 우리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청렴한 도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잖아요. 네. 후반기에 의정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물론 뭐 차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경제나 모든 것이 지금 해서 우리 전라남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서 우리 도의회 수장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세심한 의정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58명 의원님들, 절벽 57명 의원들이 현장에서 또 민심을 살피고 도민의 애로사항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 지역 경제나 서민들의 복지도 꼼꼼하게 살피도록 의회 운영에 모든 초점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도 의회 58명의 의원 중에 41명이 초선입니다. 네. 이제 비율로 보자면 한 74% 정도인데 원활한 의회 운영에 어려움은 없을까요? 네. 그동안 의회 운영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또 비판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았고요. 우리 도의회는 4개 특별위원회나 9개 연구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열성적이고 왕성하게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다양한 지역 현안 그리고 후반기 전남도 의회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우리 전라남도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200만 전남 도민들과 LG 헬로비전 호남방송 예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어 도민들이 걱정이 큰 시기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 당국은 물론 의료진, 또 자원봉사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 공무원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들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 개인위생 지키기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도 200만 도민과 함께 코로나 확산 방지에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새롭게 출발하는 11대 후반기 전라남도 의회는 더욱 소통하고 전남 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소통과 상생을 바탕으로 열린 의회, 강한 의회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민들을 위한 전남도 의회 후반기 다양한 활동들 기대를 해보겠고요. 또 의장님께서도 열심히 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제11대 전남도 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김한종 전남도 의회 후반기 의장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역과 지역민 그리고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서 힘써주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